유튜브에서 애니메이트 유를 검색해. 에린이 여러분, 유화. 제가 그린 그림을 여러분과 제 맘대로 공유하는 그림 못 그리는 남자, 프리에일랜드 애니메이터 유입니다. 오늘 정말 이걸 그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욕먹을까고 하고 한번 그려봅니다. 지난번에 메이드복 파이퍼를 이어서 두 번째로 많았던 요청, 바로 카트라이더입니다. 물론 애니메이터 유의 스타일로 리뉴얼해서 말이죠. 일단 캐릭터들이 브루스타즈보다 더 SD라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리뉴얼 했을 때 이게 카트라이더야?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변형이 심하면 그린 의미가 없잖아요. 일단 캐릭터들을 적당히 청소년급의 비율로 잡기로 했습니다. 일단 주인공? 뭐 아무튼 기본 캐릭터인 다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헬멧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까 하다가 귀에 어떤 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머리에는 안면 보호 커버를 내리는 장치를 달아주도록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기존에 그리는 느낌보다 조금 크게 그려서 어려 보이게 만들 거예요. 복장은 타이즈에 반바지 길이만 나오게 잡아주고 신발이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약간 부츠 느낌이 들도록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가 잡히면 뒤에 다우의 차를 그려 넣어주... 차...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일단 놔둬봅시다. 다우의 러프와 1차 디테일업이 끝나고 한 장에 다 넣어볼까요? 다른 캐릭터들을 좀 더 추가해볼게요. 다우를 좀 옆에다가 놔두고 다우가 빠진 부분에 차 부분 그려 넣어주고 여기 또 영상이 좀 빠졌어요. 디즈니를 그려볼 거예요.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겠습니다. 디즈니는 솔직히 그리면서 이거 심이 달라질 것 같다, 불안하다 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벨트도 디테일 좀 올려주고 애기가 어른이 된 것 같네요. 디즈니 다리는 부츠와 함께 오버니 삭스를 좀 신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와 디즈니의 배치가 잡히고 다우의 차 위에 앉아있는 배지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지는 뭔가 곰인형 같은 걸 입고 있는 것 같아서 디자인을 헬멧을 쓰고 곰인형 탈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잡도록 할게요. 특유의 졸린 눈도 살려주고 뭔가 진지하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트라이더의 한 하단은 두 중국 캐릭터를 그려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령과 월이죠. 일단 월이부터 다우보다 조금 앞쪽에 나와있도록 자세를 잡아줍니다. 자세 잡을 때는 정말 대충 잡아줍니다. 그리고 대칭적으로 일형도 반대쪽에서 앞쪽으로 나와 있는 모습으로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전체적인 구도가 마무리된 것 같네요. 그럼 월이부터 1차 디테일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캐릭터 복장이 무협지에 나오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지금 디자인을 보고 이거 설마? 설마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몰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겉에 조끼처럼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배 쪽에 맨살 아닙니다. 기대하셨다면 죄송. 애니메이터 유는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머리에 치파오는 솔직히 중국식 치파오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치파오를 좀 더 섹시하게 만들고 싶었던 건지 일본 애니메이션의 영향이 좀 커요. 근데 저 복장이 인기를 얻다 보니 중국에서도 저 복장을 많이 쓰고 있죠. 다음으로 일형의 1차 디테일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간만에 5명을 또 그려보네요. 다들 귀염귀염한 표정을 짓도록 잡아주고 전체적인 구도를 한 번 더 손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선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다오부터 선정리를 해주도록 합니다. 선정리하면서 필요한 디테일업은 조금씩 추가해주고요. 선정리 끝나면 다오의 메인색인 블루 계열로 밑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옷 옆 라인에는 레이싱에서 흔히 나오는 블랙과 화이트의 체크 무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색이 마무리되면 피부색부터 그림자를 넣어주고요. 전체 그림자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전체 그림자 끝나고 하이라이트 넣어주도록 합니다. 옷이 타이즈니만큼 매끄럽다는 느낌이 들도록 넣어줍니다. 효과 넣어서 다오를 마무리해줍니다. 다음은 디즈니의 선정리를 들어가도록 합니다. 선정리 끝내고 디즈니는 밑색을 피부색으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기본색 넣어주고 기본색 마무리되면 마찬가지로 피부 그림자부터 넣어주고 전체 그림자 넣어줍니다. 하이라이트 넣고 효과 넣어서 디즈니도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배지의 선정리입니다. 원래 디자인은 그냥 둥글게 되어 있는 헬멧이지만 얼굴에 붙는 부분은 약간 디자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의 선정리가 끝나면 피부색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밑색을 레드 계열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기본색 넣어주고 그림자도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넣어줍니다.
곰 인형 옷의 주름 때문에 그림자를 한 단계 더 넣어주는 게 좋을 듯 싶어 한 단계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구도 한번 보고 디즈니의 머리에 달린 장식이 약간 방향성이 안 맞아 보이네요.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체 구도 보고 이번엔 머리를 선정리하도록 하죠. 선정리 끝나면 피부색으로 밑색 넣어주고 기본색 넣어주도록 합니다. 기본색 마무리되면 그림자 넣어주고 하이라이트 넣어주고 효과 넣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보니 워리한테만 볼에 홍조를 넣었네요. 다오와 디즈니에게도 홍조를 넣어주도록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일형의 선정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완성된 캐릭터들의 레이어를 합쳐주고요.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컴퓨터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이 많아져서 부하가 생기거든요. 일형의 선정리를 마무리해주고요. 밑색은 역시 피부색으로 진행해주고 기본색 칠해주도록 합니다. 피부색 그림자 넣어주고 전체 그림자 넣어주도록 합니다. 하이라이트 넣어주고 효과 넣어서 마무리해줍니다. 네, 일형도 완성이 되었네요. 캐릭터들만 있으면 심심하니까 배경을 넣어주고 싶은데 차 그리기 너무 귀찮아요. 여기서 차를 기대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꼼수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닥을 조금 어둡게 잡아주고 차는 실루엣을 처리로 합니다. 그리고 형태에 맞춰 하이라이트를 조금 넣어주고요. 뒷배경을 다시 어둡게 잡고 캐릭터들 꺼내서 구도 잡은 다음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불을 넣어줍니다. 헤드라이트 효과도 넣어주고 캐릭터들의 바닥 그림자를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차량 크기 때문에 배지가 좀 이상해 보이네요. 배지를 차 위에 올려둘게요. 그리고 차량 뒤쪽에 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서 나온 빛 때문에 생긴 차량 그림자도 넣어주고, 헤드라이트 효과 좀 더 살려주고, 문 쪽은 바깥쪽인 것처럼 하늘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이 마치 창고인 것처럼 디자인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거저것 장비들도 추가해주고, 카트라이더 로고도 넣어주고, 그 옆에 깃발도 하나 그려서 넣어주도록 합니다. 네, 준비했던 카트라이더 완성입니다. 아, 힘들어. 조금씩 그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는 카트라이더의 차량 같은 것도 그리려고 생각 중인데, 그걸 그리더라도 캐릭터들을 어느 정도 그리고 나서 그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다섯 명의 캐릭터를 그리게 되었어요. 뭐 나름 그리고 나니 뿌듯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선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에린이 여러분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면서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람도요.